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어폰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샤오미 이어폰이라고 불리고 있는 샤오미의 자회사, 샤오미 생태계 회사라고 보면 되는 쯔미 퓨어팟 프로 제품입니다.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되게 고급스럽게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뜯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는 9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5.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블루투스 5.2가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끊김이나 지연 현상들이 웬만한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 듀얼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잘 적용이 되었을 때 주변 소리에서 35dB를 감소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에어팟 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 프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랑 차이점을 거의 느끼기 힘들었어요. 성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또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제품을 이렇게 박스에서 열면 이 안에는 간단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 사용 설명서가 위에 있고요. 이 안에는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뜯으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충전이 되고 있을 때는 이쪽 하단에 불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스 이 밑에를 열게 되면 그 외 구성품들이 들어있거든요. 일단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입C 충전 케이블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어팁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어팁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어팁 보관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국말로 되어 있죠. 중국말로 사용 설명서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제품 구성은 대충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제품을 설명드리게 되면 블루투스 5.2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커버리지 자체가 약 한 200m 된다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걸 보게 되면 스펙 대비 한 절반 정도 한 100m 이상 200m 사이 한 그 정도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레이턴시가 되게 작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7ms의 낮은 레이턴시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거리낌 없을 정도, 영상 보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안에 유닛도 봐야겠죠. 유닛을 이렇게 꺼내게 되면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위쪽은 에어팟 프로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 이렇게 꼭다리가 나온 거를 봐서는 기존의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이 제품은 유닛 양쪽에 마이크가 두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화 통화할 때 되게 괜찮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샤오미 앱과 샤오미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게 잘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샤오미 제품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스마트폰 자체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랑은 꽤 잘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앱 역시 중국말로 써있고 영어나 한국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쯔미의 EQ 스마트라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변 환경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볼륨과 노이즈 캔슬링을 알아서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착용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 소음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갑자기 부족해져서 급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15분 충전으로 배터리가 50%까지 충전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490mAh 그리고 각 유닛들이 48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IPX 4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거나 그런 것까지는 힘들지만 약간 습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에서 기능들을 어떻게 동작시키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터치 방식도 아니고 버튼 방식도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와 같은 스마트 압력 감지 버튼
네, 그게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에어팟 프로랑 그 누르는 느낌이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띠릭띠릭 소리 나면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쉬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밑에를 통해서 타입C 충전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QI 센서가 탑재되어서 그냥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때도 충전 상태를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을 통해서 충전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이 배터리 전체 포함해가지고 제가 재보니까 57g이더라고요. 가볍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55g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두 개 합쳐가지고 9.37g. 뭐 대충 제가 재니까 집에 있는 거랑 1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당 한 4g에서 5g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에 착용하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쪽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쪽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네, 이게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라고 나오면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딱 바뀌는데, 지금 제가 여기가 촬영 장소잖아요. 이 옆에는 제가 조명을 세워놨는데 조명에서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을 키니까 그냥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누르면, 네, 뭐 노이즈 캔슬링을 아예 끄고, 네, 그런 모드가 있고, 네, 이렇게 또 누르면 트랜스페어런시 모드가 있어서 외부 소리를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 모드가 변환이 되면서 총 3개의 모드, 하나는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라고 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드, 또 하나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하는 일반적인 이어폰 모드, 또 하나는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된 모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드가 바뀌었다고 중국말로 그렇게 말해주는데, 솔직히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누르다 보면 아, 지금 현재가 무슨 모드구나, 그걸 알 수 있다 보니까 뭐 사용하는 데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한 모습은, 네,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음은 이어서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음하는 환경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에어팟 프로가 어느 정도 된다, 네,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 찜이 피어팟 프로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에어팟 프로의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에어팟 프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찜이 피어팟 프로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사운드 품질에 관해서 뭐 엄청 잘 알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착용했을 때 에어팟 프로보다는 웅장함이 조금 더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크게 큰 차이점을 느끼긴 힘들었어요. 제품 완성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금액도 한 5-6만원대, 네, 그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32만원, 5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정쩡한 이어폰을 사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이거 그냥 쓰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사운드 품질 테스트를 마쳤고, 다음은 이어서 전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마이크 품질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이번에도 에어팟 프로 전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이어서 바로 피어팟 프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V50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 녹음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V50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에어팟 프로 이걸 통해서 내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애플의 에어팟 프로, 그걸 통해서 목소리가 수음되는 것을 전화통화 녹음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고요. 좀 이따가 피어팟 프로 테스트할 때 이거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어팟 프로 녹음을 일단 마쳤고 이어서 피어팟 프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팟 프로를 먼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번엔 피어팟 프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리는 피어팟 프로를 통해서 여기 V50에 통화를 건 다음에 녹음을 한, 네, 그 소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듣는 것 자체는 합격,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 통화 품질은 어떤지
네,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제가 한번 쭉 들어봤거든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솔직히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찌미의 피어팟 프로가 에어팟 프로한테 비빌 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까지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팟 프로를 사는 것보다 찌미의 피어팟 프로를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우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한번 리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리뷰를 진행해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저 웬만한 제품들보다 훨씬 좋았고 에어팟 프로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찌미 피어팟 프로가 훨씬 괜찮더라고요. 약간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웅장함이 섞여 있으면 괜히 그 들뜨는 기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품질도 뭐 나쁘지 않았고, 전화 통화 품질도 이 정도면 되게 우수한 거거든요. 상대방이랑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어간다? 네, 이런 이어폰 솔직히 잘 없어요. 에어팟 프로밖에 없었거든요. 에어팟 계열이랑.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앱이 전부 중국말이고, 사용 설명서도 전부 중국말인 점.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나온 것도 중국말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잘 사용하기에는 살짝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글판이 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이어폰 시장을 진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샤오미 생태계 회사 찌미 피어팟 프로 리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